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의 경쟁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장희국 현 교육감과 신민수급 경선 통과자의 2파전이, 전남도는 장서궁 전 전교조 위원장과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의 양자 대결이 예상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경선 추진위원회는 어제 경선 후보 모집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선에는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과 정의곤 전 광주시의원, 그리고 어제 출마를 선언한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 등 3명이 참여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철학은 민주 시민의식과 기초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추진위 측은 경선 룰에 대한 합의를 거쳐 5월 첫째 주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감 선거는 장희국 현 광주시 교육감과 시민경선 단일 후보 간의 1대1 양자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만채 교육감이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전남도 교육감 선거도 2파전으로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장서궁 전 전교조 위원장이 일찌감치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거전에 나선 데 이어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이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장희국 교육감이 3선에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혁신 단일 후보가 당선될 것인지가, 전남에서는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승리할 것인지, 장만채 현 교육감 조직이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학 총장 출신이 당선될 것인지 관심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